오늘 오전 송파구 롯데월드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약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한 외국인이 화제입니다. 고층 빌딩 등반가로 알려진 조지 킹 톰슨은 속옷만 입은 채 맨손으로 약 72층에 달하는 높이를 등반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을 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으며 6개월 전부터 등반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무단 등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2019년에는 영국의 가장 높은 빌딩인 더 샤드를 무단으로 오르다가 붙잡혀 3개월간 복역한 바 있으며 스페인의 한 테마파크에 개장 전 몰래 침입해 롤러코스터에서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지 킹 톰슨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으며 경찰 관계자는 그의 업무방해 혐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